3라운드 주요 장면입니다. 6번 홀의 배용준 선수 모습인데요. 파5 5번 홀에서 배용준 선수는 첫 버디가 나왔고 지금 김민규 선수는 네 번째 버디 장면입니다. 1번 홀과 2번 홀, 5번 홀과 6번 홀 버디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3 7번 홀에서도 또 하나의 버디를 추가했죠. 218m 긴 파스홀인데 티샷이 워낙 좋았고요. 7번 홀까지 무려 5타를 줄였던 김민규입니다. 배용준 선수의 모습인데요. 5번 홀에서 칩핀 버디 이후에 나온 두 번째 버디였고요. 김민규 선수는 8번, 9번, 10번 모두 좋은 버디 기회였었는데 버디로는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7번 홀까지 5타를 줄이고 있었던 신성훈 선수인데 18번 홀에서도 오늘 많은 선수들이 빠졌던 그 벙커에서 잘 나왔고 바로 이렇게 한 타를 더 줄였습니다. 과연 신성훈 선수가 본인이 첫 우승을 만들어냈을 때 보여줬던 우승 공식 3라운드에서 몰아치고 우승까지 가는 그런 플레이를 내일 보여줄지 매우 기대가 되고요. 12번 홀에서 처음으로 티샷 미스가 있었던 김민규 선수. 분명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세컨샷을 그린 앞쪽까지 보냈고 타수를 잃지 않았던 12번 홀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는 파3 13번 홀에서 이 공이 물에 들어갔죠. 배용준 선수도 11번 홀부터 13번 홀 파수를 좀 잃었고 두 선수가 갑자기 동시에 타수를 잃기 시작했죠. 예. 하지만 김민규 선수는 긴 거리의 보기법 타수를 더 많이 잃을 수 있었지만 한 타만 잃으면서 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 더 뒤쪽에서 배용준 선수는 그래도 가까이 붙이면서 13번 홀에서 한 타 잃었고요. 이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던 김민수 선수의 반가운 버디가 14번 홀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뭐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 샷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Go! 조금 더 가라라고 한번 네. 외쳐봤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올렸고 오히려 버디 퍼트까지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공을 보고 가라고 해서 이 러프 지역을 넘어가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린까지 보내려고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예. 김민규 선수는 위쪽 단에서 내리막 퍼트이 길게 갔고 17번 홀에서 두 번째 보기가 나왔고요. 이정환 선수는 그래도 내일 조금 더 플레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14번 홀에서 첫 버디가 나왔지만 마지막 다섯 홀에서는 버디가 3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선수의 먼 거리 버디 퍼 성공 장면이고요. 14번 버디 이후에 17번에서 버디 성공을 시켰고요. 이정환 선수도 17번 홀과 18번 홀의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절묘했죠. 네. 러프가 워낙 깨끗하게 빠지면서 러프에 공이 떨어졌지만 스핀도 같이 걸리면서 가깝게 붙었습니다. 세컨샷이 그린을 훌쩍 넘겼던
김민규 선수. 이 샷도 쉬워 보이긴 했지만 라이를 감안한다면은 까다로운 샷이었는데 아주 가깝게 붙였고요. 예. 후반에 투타를 잃었던 김민구가 마지막 홀 3탈 만회하면서 선두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내일 최종 라운드는 오전 9시에 시작하니까요. SBS 골프 2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정지철 위원, 저는 캐스터 한용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